같이 맵 오퍼레이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오퍼레이터는 observable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observer로 역할하고 뒤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observable로 역할해야 됩니다. 두 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필터 역시 마찬가지. 앞에 있는 맵에 대해서는 observer로 역할하고 뒤에 있는 여기에 observer에 대해서는 observable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그러한 펑션을 하나 구현해 보겠습니다. 펑션 해서 맵입니다. 맵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펑션과 마찬가지로 뭔가 파라미터를 받고 임플멘테이션 해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맵에 들어갈 것은 여기 있는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어떤 펑션이 들어갈 겁니다. 이 펑션을 트랜스폼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받았어. 그런 다음에 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어버저버블을 리턴해야 되겠죠. 그죠? 아웃풋 어버저버블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 어버저버블을 만들었어. 던져줘야지. 그래야지 얘를 이 맵을 다른 녀석 필터나 다른 어버저버가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값을 받아서 뭔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웃풋 어버저버블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만드는 과정을 보죠. 그러면은 const output observable을 만드는데 여기에 만드는 방식은 이전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create observable 그죠? 그래서 create observable 이거죠. 한 다음에 여기 observable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죠? 이 function object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펑션 오브젝트가 들어야 되겠죠.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펑션 create observable에서 펑션은 subscribe가 들어야 될 텐데 요거는 다른 subscribe 밑에 있는 거랑 구별해서 그냥 output subscribe observable이라고 얘기할게요. 뭐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output observable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 output observer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obnext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output observer next 이름이 너무 긴가요? put observer .next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다른 게 그냥 길게 두께요. 그냥 이것을 그냥 ob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ob next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ob들하고 또 좀 구비를 해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좀 바꿔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데 요 next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값을 던져줘야지 그죠? 값을 던져줘야지 얘가 이런 식을 통해서 뭔가 값을 도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값을 한번 변환을 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const y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y가 만들어지는 것은 transform 펑션에서 만들어내죠. 그죠? transform 펑션에서 x를 받아가지고 y를 만든 다음에 y를 보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 이 경우에는 x가 1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1이 되고 이게 20이면 이건 2가 되죠. 그런 식으로 transform 펑션이 그렇게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20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2를 리턴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y에 들어가는 값은 이게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거의 기본적인 구성은 되는데 문제는 뭔지 하니까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지금 얘가 맵이 어버저버블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얘가 어버저버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뭐가 오든 간에. 그렇죠? 그래서 어버저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const 해서 input observable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const 만들고 이 input observable은 뭐냐니까 지금 맵이 있으면 맵 앞에 오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 필터의 경우에는 얘가 되죠. 필터의 경우에는 맵이 되고 요 어버저버의 경우에는 요 필터가 앞에 오는 그러니까 인풋 어버저버블이 됩니다. 여기는 뭘 담으면 되나요? 그냥 디스 담으면 되는 거죠. 왜 디스를 담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디스는 얘고 필터 입장에서는 디스는 맵이고
어버저버 입장에서 디스는 필터죠. 그죠? 필터가 환경에서 이 어버저버가 구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 구성을,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요 전체 그림이 그래서요. 왜 디스가 들어가도 이게 무난히 동작하는지. 자, 그럼 input observable 여기다가 subscribe를 하는 거죠. input observable에 subscribe를 해서 그래야 얘가 observable가 되니까, 그죠? subscribe 합니다. 그리고 subscribe 할 때 뭐가 들어가냐니까 이게 observable가 들어야 되죠. subscribe는 보다시피 어디 갔나요? 보면은 observable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ubscribe 한 다음에 observable가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어버저버는 뭐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잖아요. Next error complete는 오브젝트죠. 이걸 좀 글자를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안에 동작하는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이 next에 들어갈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next에 들어갈 부분은 여기 들어야 되겠죠. 그죠? next에 들어가는 거 잘라서 function 그리고 function에서 뭔가를 값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마침이 어디 갔나요? 마침표가 잠깐만요. 자, function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보기 좋게 이것도 적어놓을게요. 그럼 펑션에 들어오는 거는 뭐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요 x가 들어오게 되죠. 앞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럴듯하게 output observable를 observer에 점 에러에 보내주는 거죠. 에러에 e를 보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output observer의 complete output observer의 over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죠? 있구나. 예, complete 해서 요 finished라고 문자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map 펑션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observer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버저버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input observable에 subscribe 해서 이런 오브젝트를 던져 넣어주고 있잖아요. 어버저버로 하나 넣어주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이 리턴되는 것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 다음에 오는 다른 오퍼레이트에 대해서 어버저버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여기 만들어진 여기까지가 create observable 펑션의 argument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Observable를 리턴하는 것이 맵이죠. 물론 필터는 또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잘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console log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요거 이전에 하던 건 node.4.js 요 녀석이죠. 그죠? 현재 10, 20, 3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array observable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 사이에다가 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맵에서 x를 받은 다음에 x 곱하기 10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기가 좀 상그럽나요? 그러면은 테스트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해야지 좀 보기가 좋죠. 그죠? 아래 observable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좀 전에 돌렸던 것을 다시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에러가 떠요. array observable dot map is not a function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create observable 할 때 subscribe라고 하는 이 뭐예요? function을 담고 있는 필드는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subscribe가 여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map이라고는 우리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reate 그러니까 observable를 만들 때 맵도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야지 여기다 맵을 담아두면 이제 observable 뒤에다가 맵이라고 하는 그죠? 요것을 호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어제 타봤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하고 자 보면은 짜잔 100, 200, 300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퍼레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필터는 또 어떻게 만들지 볼까요? 놀랄 겁니다. 왜 놀라느냐니까 똑같거든요.